시립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일까요? 효자, 효녀들이 다니는 학교. 있을 건 다 있음. 서브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맛집이죠. 저희가 직접 총장님을 캐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샤이를 추면서 아니, 이거 하면 되는데 이거 왜 못해요? 무시해도 너무 무시해. 이게 정말... 아, 근데 아직 그죠? 합격은 아닌데.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 1년차 총장 원용걸입니다.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영어영문학과 19학번 김예지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컴퓨터과학부 2학년에 재학 중인 24살 서구진입니다. 봤죠. 사실은 학교 안에서 제로 챌린지 할 때 한번 봤었고요. 홍보 동영상 통해서도 봤고요. 봤습니다. 우리 학교 스타예요. 근데 저도 영상으로만 맞아요. 계속 보고 엘리베이터 영상에 자주 출연하셔가지고 거기서 매번 뵀습니다. 아,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로 챌린지 되게 기억에 남았는데 퍼샤이를 추면서 발랄하게 했는데 총장님이 되게 흔쾌히 출연해주시고 춤도 같이 조금 춰주셔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뉴진스의 춤을 잘 추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알겠는데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게 정말 저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해. 강하니까. 그래서 이거 하면 되는데 이거 왜 못해요? 왜? 혹시 총장님, 시립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른 이미지가 무엇인가요? 바깥에서 얘기하는 거는 효자, 효녀들이 다니는 학교. 맞아요. 그게 하는데 효자, 효녀 대학은 맞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의 최고 명문 대학 중에 하나인 우리 학교에서 적은 등록금 내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고 부모님 걱정 덜어드리면서 효자, 효녀 대학은 맞고요. 우리 학생들이 해외에도 많이 나가잖아요, 그죠? 원하는 학생들은 사실은 누구나 교환 학생 또는 탐방 경험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고 시립대학이기 때문에 서울시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봉사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도전적이면서도 배려심 있는 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곳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진 군도 이번에 겨울에 이제 해외 아 근데 아직 그죠? 합격은 아닌데 합격 시켜주세요. 아니 그거는 총장도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우리 서울시립대학교에 처음 왔던 기억이 1983년이에요. 그때 이게 제 기억에는 배봉관이거든요. 서울시립대학교 예전 캠퍼스의 그 고즈넉함. 그래서 굉장히 조용하고 차분하고 그런 느낌의 캠퍼스. 이랬는데 요래됐습니다. 아까 그게 70주년이라서 30년 후에 우리 학교에 새롭게 만들어진 건물을 아마 제 생각에 찍은 것 같은데 이 100주년 기념관은 우리 학교로서는 온갖 건축기술의 정수. 총집합제. 네, 총집합제. 여기 여러 가지 좋은 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평생교육원이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시설로 100주년 기념관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우리 학생들도 시민들과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파리바게트만 가지 말고. 여기 전농관 아니에요, 원래? 74년 신축된 대학본부 이랬는데 요래됐습니다. 점심시간마다 전농관 카페 가는 것 같아요. 여기 유리 통창이 있잖아요. 그래서 점심시간 무렵에 여기 앉아있으면 햇살이 착 들어와가지고 공부하기가 딱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도서관을 자주 가진 않고 저 도서관같이 조금 그 좀 답답한 분위기보다는 저희 중앙도서관 이랬는데 요래됐습니다. 88년에 지어서 사실 외관만 보면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좀 작은 것 같기도 하고 좀 오래돼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대학이 갖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아끼지 않거든요. AV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있고 그리고 여기 심지어 카페도 있어요. 커피 한잔 마시면서 친구들하고 좀 얘기도 좀 하고 어떻게 보면 뭐 요즘 좀 트렌디한 공간으로 1층 공간을 다시 꾸몄고요. 최근에 우리 조각학과 교수님들이 아주 훌륭한 조각 작품들을 못 봤나요? 네. 그 테니스장 쪽으로 들어올 때. 아니요, 정문으로. 아, 정문으로. 이번 아니면... 시험 기간에는 꼭 한번 가보세요.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호신이 지키는 대학교 정문의 수문장. 역시 건공 선배님. 덕수궁 수문장 저리 가라. 영국군 입영 저리 가라. 건공이가 제가 듣기로는 08학번이라고 들었거든요. 오랜 시절부터 우리 학교의 마스코트로서 기능해왔던 고양이인데 상당한 정력가라고 들었거든요. 아이들을 퍼뜨리고 다녔다라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네, 사진도 몇 번 찍었는데 그냥 약간 슈퍼스타 기질을 좀 가지고 있는 친구라서 저는 블로그 통해서는 내가 많이 봤거든요. 좀 가끔 보면 좀 건방져 보이기도 하고 아니, 건방져
이거 우리 학교 내 공공이 말고도 학교를 상징하는 동물들이 생활관에 그 하얀 애 이름 뭐죠? 누리? 누리, 응, 누리. 네. 응, 맞아요. 가끔 제가 생활관 어떤가 이렇게 가서 보면은 왜 또 왔어? 왜 쳐다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게 또 대학 캠퍼스에 또 나름의 또 멋이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유. 시립대 의과대학 설치. 그가 30년 수원 사업 완수하실 것. 용렐루야. 아니 근데 최근에 뭐 공공의대 관련해서 어떤 걸 넣었다고 제가 이타에서 본 적이 있어가지고. 서울시립대 의과대학 신설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오랜 염원이고 숙원 사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립병원에 의사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서울의료원하고 같이 협력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성원들이 기대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겁니다. 네, 시립대 오면 꼭 먹어야 하는 거. 아늑한 상하이 파스타, 여름 한정 별미 학관 냉면. 이게 약간 좀 스테디셀러처럼 굳어진 네. 그런 좀 유명한 것들이에요. 저는 미래관에 있었거든요. 총장 되기 전까지. 1층에 서브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맛집이죠. 맞아. 나는 정말 매일매일 메뉴를 바꿔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컨비네이션으로 이거 넣고 빼고 막 이러면서 달리 메뉴를 만들 수 있거든요. 한식을 먹고 싶다 할 때 자연과학관에 한식당이 있거든요. 6,000원 내면은 거기 정해진 메뉴로 이렇게 식판에 받아서 먹을 수 있는. 사장하시는 분이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그 자연과학관 식당에 데려가서 같이 이제 6,000원짜리 먹었거든요. 뭐 너무 감동해서 먹는 거예요. 옛날 생각난다고 하면서 몇만원짜리보다 훨씬 맛있다. 서울시립대학교 학식 최고입니다. 많이들 이용해주세요. 우리 미래관 1층에 있는 서브웨이 짱! 좋아합니다. 서울시립대 공무원 사관학교의 위엄. 서울시가 설립 운영 중인 공기업 및 출연기관들 중 17곳이 서울시립대로 집합. 이 수치 자체는 잘 모르는데 근데 주변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공무원 사관학교라는 얘기는 아마 한 10년 전, 20년 전에 특채가 있었을 때 얘기고. 올해 5급 행정고시 9명이 합격했어요. 그 정원 대비 굉장히 합격률이 높은 대학인 건 맞고요. 여전히 서울시에 서울시립대학교 졸업생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뭐 우리 학교 학생들이 여러 길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조금 도전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취업 설명에는 올해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라는 게 처음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의 진로 상담, 취업 지도, 뭐 다양한 이제 현장 실습 안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그런 사업이고 우리 학교가 학생들의 진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건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진 학생하고 예지 학생하고 미래 꿈이 어떻게 돼요? 저는 이제 언론 고시를 준비해서 제가 사실 기자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네요. 잘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직 그 스타트업으로 창업을 할지 아니면 그냥 IT 기업으로 취직을 할지를 정하진 못했는데. 그러면 일단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에서 진로 컨설팅을 또 취업 안내를 좀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깨알 홍보. 진짜 총장님이 저희 학교에 진짜 관심이 많아서 총장님까지 되셨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됐습니다. 총장님과 우리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서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우리 대학이 밝은 미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두 학생이 모두 다 굉장히 밝은 미래를 또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학생들과 우리 학교 모두 함께 발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아주 좋은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같은 원석이 들어와서 보석이 돼서 나가는 그런 대학입니다. 꼭 관심 갖고 와주세요. 서울시립대학교로 오세요. 총장님 혹시 길거리 캐스팅 당해본 적 있으신가요? 없었는데요. 한번 당해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직접 총장님을 캐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총장님! 저희가 총장님을 캐스팅하려고 하는데 혹시 질문 몇 개 드려도 괜찮을까요? 좋죠. 10억 받고 랜덤 학교 총장 되기 vs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하기. 당연히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하는 게 좋죠. 학창시절 가장 좋아했던 과목은? 제가 좀 약간 몽상가여서 국사세계사.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외향적인 건 알겠는데 저는 A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착하고 성실하지만 소심한 사람. 그렇게 MBTI가 어떻게 되나요? 시립대 홍보 영상 중에 가장 즐겁게 보신 거 한 가지. 그거 아니에요? 제로 챌린지? 본인이 나오신. 총장이 되기로 마음먹은 순간은 언제였나요? 정경대 학장 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제가 교수로서 기여할 수도 있겠구나 해서 총장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메뉴 추천해주세요. 서브웨이죠. SNS 공개 가능하신가요?
그럼 가능하죠.